재료주에 과감하게 올라타는 시니어 승부사 이마 카메안. 나이 60대, 거주지 도쿄, 직업 전업투자자, 투자 경력 7년, 금융자산 약 26억엔, 정보, 퇴직금 2천만엔을 자본금으로 2009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 7년 만에 약 26억엔으로 불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소형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강력한 재료를 배경으로 급등한 종목을 매수하는 투자법도 함께 사용합니다. 현재 자산 10억엔은 부동산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마 카메안 씨가 퇴직한 시기는 2008년 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대불황이라 말하지만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이 이상은 나빠지지 않겠지 라는 생각에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구입한 것은 자스닥에 상장된 신흥기업의 주식 등 소형 성장주였습니다. 딱히 소형주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지만 10에서 30%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흥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의 실적과 이번 다음 분기 실적 예상을 바탕으로 3년에서 5년의 평균 성장률을 산출합니다. 평균 성장률이 10%라면 예상 PER이 10배 이하일 때 저평가로 판정합니다. 성장률이 20%라면 예상 PER이 20배 이하가 저평가 기준이 됩니다. 예상 PER이 고평가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합니다. 이마 카메안 씨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약 100종목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주주 우대 제도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하면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70종목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다른 저평가주 투자자나 성장주 투자자가 투자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자본금을 130배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특별한 기술에 있다고 이마 카메안 씨는 말합니다. 그의 특별한 기술이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을 그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주식을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급등을 부른 재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지도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료가 강력하면 5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3배를 노립니다. 이마 카메안 씨가 중시하는 것은 세상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마이크로닉스는 2013년 11월에 안전성과 전지 수명을 대폭 향상한 2차 전지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마 카메안 씨는 이것을 엄청난 개발이라고 생각해 상승한 지 2, 3일이 지났음에도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5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재료라면 주가는 그의 상응에 계속 상승합니다.